제가 그때 신한은행 취재하면서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취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차장님이 오시길래 이제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이제 그분이 아신 거죠. 법원 안에서는 촬영이 어렵다는 걸 아시고 저를 이제 제가 쫓아가니까 법원으로 쏙 들어가셨는데 촬영하시면 안 돼요. 아이, 아, 대표님, 뭐, 죄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이, 지금 열심히 놀러가고 계신데. 제가 반갑고 갖고,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 그 다음날이었던 지난 22일.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 학교는 또 어떤 일로 오셨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좀 근황을 궁금해하셔서 독일은 혹시 언제쯤 가세요, 대표님? 전당대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동훈 대표가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기자들의 백불을 피해 도망다니는 장면이 지금 온라인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한동훈이 됐다. 여러 가지 길을 보내라.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굉장히 중심적인 셈입니다. 지지는 받고 그냥 회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방어 개시망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뭐 민생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꼼꼼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희는 변호하신 그리고 민생을 약속한 때이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